저는 목표가 없어요. 어떡해요? 민지 채널. 민아민아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야무지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똑똑하고 야무지게 사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막 똑똑하고 야무지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똑똑하고 야무지게 살고 싶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똑똑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지능을 높여서 뭐 성적을 잘 맞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혼란한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모호하긴 한데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민지 채널. 첫 번째, 나랑 반대되는 의견도 살펴보기. 정치적이나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는 찬반 혹은 이쪽 저쪽이 확실하게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건을 보고 판단을 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뭐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으로 그 사건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판단할 때 스스로 혼자서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갈등은 개인 간 개인이든 집단 간 집단이든 국가 대 국가든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갈등에 대한 본질이나 뭐 찬반 의견을 잘 정리해 놓으면 그 자체로 시사 상식이니까 배경 지식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뭐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갈등과 선택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고 합리적인 선택을 여러분들한테 이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가장 이슈였던 의사들의 파업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사 측의 의견도 꼭 한번 찾아보고 정부 측의 의견도 꼭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이랍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뭐 사람이 지구 온난화를 심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도 들어보고 아니다 사람은 온난화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슈에 의견이 갈리게 되면 그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라는 게 중립기어를 박아라! 이쪽 편으로 결정을 해라! 저쪽 편으로 결정을 해라!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축적하는 걸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 연습을 계속했어요. 고등학교 때 맨날 신문을 총 두 개 봤어요. 보수 쪽의 대표라고 하는 조중동 중에 하나, 진보 쪽의 대표라고 하는 한경호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각각 한 부씩 봤는데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한 관점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다 일리가 조금 있어요. 제가 만약에 두 가지의 신문을 전부 보지 않고 한쪽 신문만 봤다면 아마 그쪽 생각이 많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서 봤기 때문에 유익했던 그런 고등학생의 나날이었습니다. 민지 채널. 두 번째로는 인성 챙기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위가 조금 있다고 해서 남들을 하대하는 사람이라거나 뭐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독한다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밉다기보다는 진짜 좀 지능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성도요. 지능이에요. 지능.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뭔가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적은 높고 시험은 잘 보고 뭐 그럴 수는 있어도 남에게 내가 어떤 이미지로 남아야 나에게 이득인지를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예측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싹바가지 없는 모드로 갈 수도 있고 친절한 모드로 갈 수도 있어. 물론 이 둘 중에 자기가 어떤 애티튜드를 선택할지는 본인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인데 우리가 기회비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만약에 만 원이 있어. 엄마가 만 원 용돈을 줘가지고 친구 한 명이랑 엽떡 사 먹으래. 지금 만 원으로 엽떡을 못 사 먹지만 아무튼 그렇다 쳐요. 라고 딱 이제 만 원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들 어떤 친구랑 같이 떡볶이 먹을 거예요? 나를 평소에 무시하는 친구랑 엽떡 먹을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친구랑 엽떡을 먹을 거예요? 당연히 친절한을 고르는 거예요. 싹바가지 없는 애는 그동안 나한테 인성 빡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엽떡을 못 얻어먹는 거야.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잘 해줬을 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이득이 분명히 있다.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타인의 기분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본인에게도 이득이 생기도록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인성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민지 채널. 세 번째 마지막. 자, 내 거 챙기기. 본인 성적 누가 챙깁니까? 본인이 챙겨야 되죠. 본인 진로 누가 챙깁니까? 네, 본인 스스로 챙겨야죠. 엄마, 선생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인생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챙겨야 되는 거는 똑똑하게 다 챙겨야
됩니다. 제 시청자분들 중에는 입시생이나 취준생들, 1020들이 많기 때문에 예시를 그쪽으로 한번 들어보면 자신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그 목표에 맞는 뭐 성적, 과제, 대외활동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민지 저는 목표가 없어요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목표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런 질문을 한 친구들은 보통 목표를 갖고 싶은 애들이라서 이제 그런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본인의 목표 찾기를 목표로 두고 그에 걸맞는 수단, 예를 들면 진로 상담을 해본다거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서적을 조금 읽어본다던가 아니면 어디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목표 찾기를 목표로 두고 그것에 걸맞는 자신의 리스트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본인이 챙기는 겁니다. 본인에 대한 사색이 먼저 되어야 본인이 챙길 수 있는 목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잠깐잠깐이라도 생각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도 자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인생이니까 더 재밌고 풍부하게 살면 어떨까. 민지 채널. 민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민빠민빠민빠롱. 안녕.